안녕하세요. 언제나 읽고 싶은 유나 기도문, 이번 주도 기다리셨나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댓글 달아놓은 걸 보면 기도문을 여러분이 평소에 참 많이 목말라 했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좋은 기도문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는데 그 바닷가의 조약돌만큼, 또 내지는 바닷가의 모래알만큼 굉장히 많은 그 기도문들이 세상에는 정말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문을 내가 내 것으로 가져와서 그걸 매일 나의 것으로 활용하고 쓸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기도문이라도 다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달라이라마 성하께서 매일매일 암송하고 있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제 티벳 수행자들이 많이 낭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달라이라마께서 매일 이 기도문을 낭송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원래 11세기 티벳의 성자인 랑니땅빠라고 하는 분이 직접 쓰셨다 그래요. 까담파의 스승이신 랑니땅빠는 중생에 대한 연민심이 아주 지극하셔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바라보면 그 애잔함과 그 연민의 마음 때문에 그 고통이 고스란히 그 스승님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얼굴이 칠흑같이 어둡고 그 슬픔이 가득 차서 웃지 않으셨대요. 그런 분으로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얼굴은 칠흑같고 어둡고 그리고 슬픔에 가득 찬 그런 스님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이 까담파가 특히 이제 타인을 향한 이타심을 키우는 이제 그런 수행을 하는 파이기도 하다 그래요. 타인의 고통은 모두 내가 끌어안는 거죠. 그리고 기쁨과 행복은 다 상대에게 되돌려드리는. 그 티벳의 수행법 그 로종 수행에서도 오늘 읽어드릴 이 기도문이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모든 중생의 고통은 다 내가 끌어안고 그리고 기쁨과 행복은 모두 다 온전히 상대에게 돌려드리는, 이게 바로 대보살의 마음인 것이죠. 보살님들은 다 그런 원을 세우시잖아요. 만중생의 고통이 다 소멸될 때까지 제가 지옥문을 지키겠습니다. 지옥중생 다 건져지는 그날까지 저는 성불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런 지장보살님의 원만 해도 얼마나 그게 지극한 연민이고 사랑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그 마음을 단련하고 수행해 가야 하는지, 또 기도의 궁극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런 거를 깨닫게 해주는 기도문입니다. 한없는 인내심, 그리고 무량한 자비심, 드높은 보리심, 그런 것을 키우게 하는 랑리 땅바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도문. 이 기도문은 조그마한 나 자신, 나라는 요 한계를 넘어서 모든 존재를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크고 더 위대한 그런 우리 자신과 만나게 하는 그런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도문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최상의 행복을 얻길 바라며 항상 그들을 어떤 값진 보배보다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나 자신을 가장 낮은 사람으로 여기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을 가장 높은 사람으로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서 항상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생각이나 감정이 괴로움의 물결을 일으키면 그것이 나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 담대하게 마주하여 괴로움을 소멸하겠습니다. 나쁜 성품을 가지고 죄와 고통에 억눌린 존재를 볼 때면 마치 귀한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그들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기심으로 나를 욕하고 비난해도 기꺼이 그들의 사나운 말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돌려주겠습니다. 내가 늘 도와주고 희망을 걸었던 사람이 나에게 심한 고통을 줄지라도 그를 최고의 스승으로 여기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행복과 기쁨은 드리고 불행과 고통은 아무도 모르게 내가 떠안겠습니다. 매일 나에게 찾아오는 번뇌로 인해 지금 세운 이 서원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하고 모든 것은 마음의 환상임을 깨달아 가래와 집착에서 벗어나 평안 속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도문 낭송해 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 들으면서 와, 나는 저거는 못하겠다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퇴심이 생긴 건 아닌지요? 또는 너무도 거룩하고 위대한 기도문이구나 하고 감탄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저 또한 이 기도문을 20대 후반에 만났습니다. 이 기도문을 만났을 때 처음 한번 쫙 훑어보는데 그냥 팍 가슴에 그냥 꽂혀오듯이 오더라고요.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러면서 그냥 눈에 눈물이 핑크르륵 도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나 자신을 가장 낮은 사람으로 여기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상대방을 그들을 높은 사람으로 소중히 여기겠다. 설령 이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우선 두 번째 일이고 그냥 이 문장을 딱 보는데 이런 기도문이 세상에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를 가장 낮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건 뭐 내가 그리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 잘난 것 같지만 내가 그리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경책해 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상대방을 그들을 항상 가장 높은 사람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겠다.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가, 이걸 생각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없는 겁니다. 내가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는 점과 그다음 내가 그 사람한테 아주 싫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저항하고 있는 것들, 그건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기 때문에 생겨나는 사실 그런 분별심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별심이 다 내려놓아지면 기도문에 있어서는 나를 낮은 사람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은 사람으로 높은 위치에 있도록 해서 소중히 여기겠다, 이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미 그 경지, 그 단계에 이르르면 내가 높다, 내가 낮다, 상대가 높다 뭐 이런 그 경계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계가 사라질 때 요나 기도문에서도 일러드렸듯이 화해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면 뭐 옳고 그름을 따질 이유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기도문이고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로서도 제가 20대 후반에 이 기도문을 만났을 때만 해도 내가 남을 괴롭히지 않으면 되고 내가 남을 해치지 않으면 되는 것 정도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길을 가야지라고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 그들을 보석 발견한 것처럼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라는 기도. 아, 관세음 보살님의 원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능력 있고 똑똑하고 이쁘고 잘하는 중생만 뽑아서 더 잘하도록 해준다거나 죄짓고 어리석고 못난 짓하고 못된 짓하고 살생이나 하고 이런 중생은 나는 건지지 않을 거야 이러신 적 없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이 기도문들을 낭송하고 있다 보면 저는 정말 하염없이 내 안에 이런 위대함이 숨어 있구나, 이런 대보살심이 내 안에 다 간직되어 있구나 하는 걸 화들짝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당연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투쟁하는 길이고 하나는 수행하는 길이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하는 길은 투쟁을 하죠. 일단 붙어서 싸우고,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이 밀고 당기고 내가 밀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은 끝이 안 납니다. 그리고 승리자, 이기는 자도 따로 없고요. 망가지는 길밖에 없죠. 그런데 수행의 길을 가게 되면, 바로 수행의 길은 이런 거죠. 이런 기도문 한 줄 한 줄을 읽으며 내 안에 이런 성품이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았다 해도 아, 이런 성품을 지니면 참으로 좋겠구나 라는 생각만 가져도 그게 수행이잖아요. 난 그런 거 못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저런 말은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 있고, 가보지 않은 그 길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어쩌면 완전한 해탈의 길, 완전한 행복의 길, 완전한 열반의 길이 그쪽 방향에 있는 것이죠. 도저히 나는 이건 말 같지도 않아 라고 할 때 말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보는 겁니다. 가보다 보면 거기에서 뜻밖의 여러분이 그토록 추구했던 완전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도문 낭송해드렸습니다.